이웃집 모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코로나의 광산을 끝내고 카카리코 마을로 돌아왔네요. 건너뛰어야지. 마을에 왔으니 일단 사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혀. 일단 가면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마을에 쇼핑을 좀 잠깐 할까 합니다. 하는 게 없네요. 오, 히말라야 방패. 저게 철방패라서 지르겠습니다. 방패 필요 없고요. 꼬마가 어떻게 저걸 인수한 거지? 일단 탄 가게가 있을 텐데 저번에 불이 질러갖고 폭탄을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인가? 맞네요. 폭탄이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오, 30 높이, 120. 돈이 없다고 쫓겨났어요. 이럴 수가. 돈을 구하러 코로네 광산에 다시 가야 되나 싶긴 한데 일단 폭탄을 판다는 얘기는 폭탄으로 어딘가에 깨야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랑 똑같기 때문에 폭탄을 구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풀떼기가 안 보이네.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풀백이죠. 1루피씩 나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가끔 5루피도 나오거든요. 100루피니까 20루피만 좀만 더 얻으면 되는데 눈 보니 보물상자다. 야싸. 이 뭔가 잠깐 궁금하긴 한데 그만 궁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보물상자가 있는 거 보니까 사다리는 궁금하니 올라가 볼게요. 야숨이었으면 여기 코포모 열매인가? 그게 있었을 텐데 안 돼. 분명히 미니 이벤트. 오 싶어서 뭐 하트가 한 칸 줄었네. 역시
무대에서 떨어졌으면은 야숨이었으면은 즉사했을 거야. 한 다섯 칸쯤 아끼고 처음에 포나르에 두고 와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 폭탄에 사서 올 거야. 저기 깨질 것 같이 생긴 돌이 있어서 깨려고 했는데 폭탄을 안 사고 그냥 갔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팩 먼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나는 폭탄에 맞춰도 안 죽네요. 튼튼됐어. 닭이 있지? 최강의 몬스터인? 때리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물에 빠지자마자 과연 주무신 거 내려왔는데 바로 앞에 뽀모의 상자가 있습니다. 딱히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겠어. 뭐 10년 감소했네요. 밑에는 나중에 돌아가 보시었나? 그거 입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딱히 돌아가도 할 거 없어 보이니까 하이라이 병원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코마을 오기 전에 바위가 있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타마니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오. 되게 뛰어오시는데 왜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뛰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네. 여기 바위도 깰 수 있어 보이니 폭탄을 설치하고 깨졌네요. 뭐 동굴 같은 거 올라갈 수가 있게 된 건가? 오, 뭐지? 일단은 풀이 있으니까. 올라가라는 소리 같습니다. 뭐지? 길이 있는 건가?
여기 길인가? 폭탄 화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폭탄 화살을 만들어서 쏴줬습니다. 아까우니까 따로따로 분리해놔야죠. 암만보다 뛰어내리라는 것 같으니까. 오오오. 떨어질 뻔했어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이쪽인가? 되게 올라온 것 치고 있는 게 없네요. 일단은 이쪽으로 점프를 해봤지만 뭐지? 밤이 돼야 뭐 나오는 건가? 여기 보물 상자가 하나 있네요. 없으면 서운할 뻔했습니다. 오, 잘못 뛰어내렸네요. 야숨에서도 떨어지면은 올라올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었던 거 같긴 합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곳인데 일단 뭐 왼쪽이 가까워 보이니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안 가본 길인 것 같긴 한데 뭐야? 왜 안 켜졌어? 내리기 귀찮으니 그냥 탄화살을 썼고요. 뭐지? 왜 저렇게 됐지? 내려오면은 어디지 여기가? 아, 하이라의 병원인가 보네. 다시 돌아가죠. 없네요.
함수를 배우러 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으니까 가겠습니다. 함수로 써도 돼요. 있으면 뭐 좋긴 하겠지. 뭔가 빛나는데 뭐지? 그러고 보니 마을 성 마을이었나? 거기 곤충 수집하던 소녀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뭐 반짝여서 내리게 됐는데 저기도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없나? 이 돌은 뭐지? 안 깨질 것 같긴 한데 한번 탄에 설치했고요. 너무 뭐, 깨졌네? 지정이 되네요. 잡아와라! 예전에 할 때는 벌레를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기 여기 뭔가 있어 보이는데 화살로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탄화살? 네, 폭탄만 날렸네요. 화살 어디 갔어? 그래도 벌레 두 마리 잡았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돌이 있네요. 아까 탄화사 했을 때 그냥 날려버릴 거야. 뭐지? 다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소린데 몬스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늘에 엎드려면 생기는데 잡아서 모아봅니다. 늑대로 변신을 해서 제 마지막 그 가면 조각을 얻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이건 또 누구 이벤트야?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건 냄새를 맡아 볼게요. 겁나 뒤 수가 없네. 릴리아의 냄새. 어차피 앞에 이렇게 라인이 나오는데 길도 하나밖에 없으니 그냥 갈게요. 카이라의 성이 앞에 있나 봅니다. 여기서 뭐 하울링 했던 곳이 있었던 느낌인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산이 쓸 수 없어서 화가 안 되고요. 빛나는 돌멩이가 여기엔 없네요. 센서를 키면 이제 냄새를 무시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여기쯤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길이기 때문에 나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나오죠. 이쪽은 아니란 소리인데 길이 끊겨 있다거나 길이 끊겨 있을 것 같아서 이벤트를 찾아가겠습니다. 하이라의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 근처인 것 같아요. 하울링.
어라, 왜 안 보이지? 어쩔 수 없이 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찾는다고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영상은 건너뛰고요. 여기서는 시점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귀찮아요. 이쪽이었나? 술집이 하나 지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좁았니? 누구지? 닭창인 것 같긴 한데 잘못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온 기억이 없어요. 성에 여기 막혔고 오른쪽인가? 안쪽을 갈 수 있나? 역시 닫혀있네요. 여기 보면은 기다리기서 있거든요. 문이 열려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왼쪽 골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네요. 좀 더 위쪽이라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빛에 방어를 주는 곤충이 있네요. 지금 못 먹죠. 또 그럴까요? 그렇게 뭐 이렇게 이벤트도 안 받아왔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문이 살짝 열려 있을 텐데 문 사이로 들어갔고요. 전체 진도 지금 센서를 켜면 이벤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 애기가 누워있거든요. 건너뛸 수가 없다니. 조라족의 왕자님. 어디지? 여기도 들어야 되나?
일단 여기서 끝을 내면 좀 여운이 남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가볼까요? 여기 동물들이었나? 뭐 사람들이 있어서 못 지나가게 막고 있는 건가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정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부에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확실치 않은 게 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면 될 것 같으니까 다리까지 가서 뛰어내리고 저 아래에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부질릴 거라서 다리로 뛰어내려야 될 거예요. 나는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안 걸리니 박스를 끝에 밀고 타고 하고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